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근에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업종 수익률 현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반도체가 좀 올해 하반기에 회복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 이제 3월 29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9.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5.7% 상승하면서 역시나 압도적으로 코스닥에서 2차전지 소재주가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54개, 대부분의 반도체 실적 추정이 가능한 54개 업체를 어제 종가 기준으로 1월 대비, 연초 대비 평균 등락률이 31.5%가 올랐는데요. 네. 요거는 반도체 업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오른 건 전혀 아니고요. 반도체 업체별로 굉장히 극심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한 86% 올랐고요. 하나 마이크론이 84% 올랐고 DB하이텍이 72% 올랐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8%나 빠졌고요. AT세미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2% 하락했습니다. 리노공업이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하면서 같은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어떤 기술군에 속하느냐, 비메모리냐 메모리냐, 아니면 장비 중에서도 어떤 특수 공정에 더 많이 쓰이냐, 아니면 신공정에 도입이 되느냐, 신공법에 도입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의 차이에 따라 네.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업체별로 지금 극명하게 명암이 네. 갈렸는데요. 자, 그러면 업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자체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정비가 높은 산업이다. 그 말은 감가상각비 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 됩니다. 그 얘기는 영업 비용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비용이 똑같이 생산량 늘어나는 만큼 그 비용까지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시점부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고정비가 줄어드는 게 아닌 거죠. 그 얘기는 생산량이 줄어들어도 오히려 단위당 원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절대 이 그 감가상각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잘 될 때는 엄청 더 잘 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안 될 때는 엄청나게 또 일반 이 고정비가 낮은 인더스트리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더 극명하게 나빠진다는 네. 것이죠.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맞습니다. 경기 네.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고요. 경기 사이클을 잘 맞춰서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사이클을 엇박자 타면 굉장히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지난 하반기부터 판매량 감소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리고 급속도로 시작이 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마이크론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나쁘게 나왔고요. 판관비 부담도 증가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계속 증가하면서 원가 상승에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역시나 신제품으로 나왔던 DDR5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DDR5에 대한 재고가 적기 때문에 이 DDR5 재고를 축적하는 이거에 대한 수요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그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수요가 전혀 올라오지 않고서는 재고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총 재고 자산이 56조까지 증가했고요. 아, 재고만요? 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12%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넘어갈 산이 많은데 이걸 체크하고 투자하셔야지 그냥 반도체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이거를 뜯어봤을 때 결국은 세트 업체에서 PC,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비중이 큰 스마트폰, 그다음에 세 번째 서버,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나 그 PC도 사실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게 서버인데 서버 관련돼서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게 역시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페이스북이 아니라 메타죠. 메타, 애플 요 정도인데요. 근데 최근에 뉴스 보면 페이스북이 전년 대비 소위 말하는 서버 쪽 캐파 증설을 약 1% 이상 감소하겠다고 했고요.
서버도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코로나 그리고 아이폰 뭐 생산 차질로 인해서 작년에 안 좋아서 작년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줄었거든요. 12억대인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출하량이 한 12억대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굉장히 선방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교체 주기가 지금 길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4년에서 5년까지 교체 주기가 늘어난 그 스마트폰이 올해는 조금 교체가 나오지 않을까.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요번에 새로 나온 생각보다 갤럭시 신형 S23죠. 네. 네, 그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팔려서 스마트폰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가 재고 관리 사업 계획을 계속 낮추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좀 다소 좀 좋아지는 모습을 하반기에 띌 거라고 보고 있고요. 노트북, PC 전년 대비 수요가 15%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랑 PC 쪽도 이게 큰 폭으로 증설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네. 재고가 엄청 떨어지지 않는 한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서버와 스마트폰 정도만 지금 업황을 기대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된 건데요. 자, 그러면 실적을 한번 좀 볼까요? 네, 삼성전자 좀 처참한데요.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0% 정도 매출. 보통 이렇게 매출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274조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뭐 더 처참합니다. 매출이 46%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 보면 삼성전자 드디어 메모리에서 올해 분기 적자가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연간인데요. 연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하고 나머지 그 디스플레이 패널, 그다음에 여타 자회사들의 좀 선방으로 영업이익 13조까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수치로 치면 70% 이상 감소한 수치고요. 특히나 영업이익률인데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15%가 넘거든요. 네. 근데 4.8%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네요. 네, 삼성전자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숫자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영업 손실이 올해 8조가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조 6천억에서 한 9조 2천억까지. 아, 네. 영업 네. 손실이 8조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금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리노공업입니다. 소재단에서 그래도 시가총액으로 2조가 넘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인데요. 리노공업은 매출은 이 와중에도 한 7% 증가한 3,5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6% 정도 증가한 한 1,400억대에서 1,500억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리노공업의 엄청난 마진인데 영업이익률 42%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업체 중에 좀 반도체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15% 정도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리노공업은 왜 이렇게 45%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요. 네. 완전 자동화가 아니고요. 거의 그 굉장히 장인이 한땀한땀 수공정으로 하기 때문에 한땀한 땀이요. 네, 그걸 네. 굉장히 좀 마진을 그리고 사실 경쟁 업체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조금 실적 의외로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도 영업이익률 21%대가 나오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5% 정도는 성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한솔까지만 좀 알아보고요. 다음은 네.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역시나 이제 그 한솔케미칼을 가져왔는데요. 네. 한솔케미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안 좋을 거는 다 떨어졌다. 첫 번째 안 좋은 이유, 뭐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도나 그다음에 TV 출하량 감소인데요. TV 출하량 관련돼서는 QD OLED TV가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QD OLED TV에 들어가는 소재의 수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QD OLED TV 출하에 따른 QD 소재의 물량이 늘어나고요.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가장 독점력, 가장 매출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과산화수소의 원가, 원재료를 차지하는 게 역시나 그 이 과산화수소 원재료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 그겁니다. 잠시만요. 네, LNG 네. 가스입니다. 근데 LNG 가스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네. 나타내고 있거든요. LNG가 원료로 사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LNG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원가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전기차 소재 쪽에 바인더라 이 회사의 자회사의 테이펙스의 전기차 테이프입니다. 이 부분이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바인더 매출만 3,500억
작년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4,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산화 수소 역시도 원재료 가격 때문에 고생했지만 올해는 1분기부터 벌써 판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E의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올해 증설할 거로 예상했는데 과산화수소 증설이 내년으로 미뤄진 거는 좀 다만 좀 다소 좀 그 아쉬운 요인이긴 하지만 2차 전지 바인더 부분 그다음에 자회사 테이펙스의 2차 전지 테이프의 꾸준한 매출 성장세 네. 과산화수소가 바닥을 지나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한솔 케미컬은 안 좋은 부분은 모두 털어냈고요. 전기차 부분에 대한 좋은 모멘텀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과산화수소 부분에 대한 이야기 중점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현재 오늘 뭐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4.74% 오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 네,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25만 한 3,500원 정도 네. 선이고요. 뭐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이거 준비할 때만 해도 한 4% 정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한 8% 정도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만 원 밑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1차는 25만 원이지만 2차 목표가는 27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만 원 밑에서 매수하실 것을 권하셨고요. 1차 목표가는 25만 원, 2차 목표가는 2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하나만 듣고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